오늘 우리 사회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고 경영자의 이념이나 마인드, 의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익인간으로서 홍익사행도를 늘 가슴에 품고 가는 것처럼 기업 최고 경영자가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기준이 될 수 있고 늘 생활 속에서 성찰할 수 있는 어떤 화두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승님, 기업 최고 경영자가 가슴에 품고 갈 만한 화두, 스스로에게 늘 자신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은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가르침 청합니다. 그건 간단하죠. 푸는 거는 나중에 여러 가지로 풀 수 있겠지만 나는 이 나라의 지도자다. 내 가슴에 품어야 돼. 한 기업인이 아니고 이 나라의 지도자로 왔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걸 내 자신한테 물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기업의 지금 우리 집안을 우리는 앞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도자로서의 지도자 집안들이에요. 각 크고 작은 지도자 집안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 집안이 무엇을 해서 조상님들한테 이 먹칠을 안 하겠는가? 지금 이 생각을 해야 될 때죠. 딱 하나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쓸 때 이 백성들이 인자 안심을 하고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장사치로 남아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이 나라는 이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끌어내릴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7천년 만에 지도자 집안을 만들었습니다. 7천년 만에 지도자 집안을 2차 대전 이후에 지도자 집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지도자 집안들이 바르게 운용하고 우뚝 서는 날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냐? 귀족사회가 일어납니다. 7천년 만에 이민족이 귀족사회가 일어나는데 이민족이 귀족사회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인류귀족으로 변한다. 귀족사회가 시작을 하는데 인류귀족들이 일어난다. 이 나라 귀족이 아니에요. 인류는 이때까지 귀족들이 나왔는데 그 나라 귀족이 나오고 그 동네 귀족이 나왔어. 근데 이 해동 대한민국이 우리 사업을 바르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앞장을 선 분들이 귀족의 집안이 되는데 인류의 귀족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걸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귀족 집안은 누가 만드느냐? 3대가 만드는 거예요. 2대까지는 힘을 만들고 팽창을 시켜서 3대한테 물려주겠지만 이 3대가 마지막 수군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것이 빛나는 이러한 이 기업이 될 때 이 집안이 귀족 집안이 되고 그때는 경영에서 물러나고 사회에다가 넘겨주고 우리는 귀족 집안으로 자리 잡고 앉습니다. 기업이 하나가 일어나는 데는 1대가 할 일, 2대가 할 일, 3대가 할 일까지 완성해야만 완성됩니다. 근데 지금 3대로 물러가는 길에 다 무너지는 거죠. 왜? 이끌어줄 스승을 못 만났어. 2대까지 일어날 때까지는 책사들하고 손을 잡고 일어난 겁니다. 3대는 교육을 받은 지식자들이 이끄는 거예요. 이분들은 책사한테 놀아날 사람들이 아니고 운영체제를 논하면서 지식을 갖추어서 이 사회를 운영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다. 장사치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은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열어갖고 해야 된다. 지식인들은 지혜가 열릴 때 그때 빛납니다. 그때 운용하는 거죠. 이 사회는 일으킬 때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일으키고
운용을 할 때는 아주 지혜롭고 부드럽게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들이 다 부드러운 겁니다. 샌님처럼 부드럽고. 그렇다고 운용이 안 되냐?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지혜롭게 운용하는 것은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그걸 지금 공부를 못 했고 이끌어줄 그런 스승을 못 만났다. 그래서 힘들다. 1대 2대처럼 운용을 하면 1대 2대처럼 가고자 힘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나가려고 그러면 너는 받쳐갖고 다 죽어요. 기라승 같은 1대 2대 엄청나게 힘든 거기에서 같이 일어난 이 사람들을 이끄는 데는 힘으로 달라들면 안 되고 지혜로 그분들을 품을 수 있는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 따릅니다. 이분들을 쓸어 안을 수 있는 그는 내가 덩치가 이만 커서 되는 게 아니고 내 품성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다. 인재는 여기 다 있는데 인재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는 품성이 있어야 된다. 인재들이 전부 다 기업에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못 이끌고 간다. 사람 없이는 기업이 안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있어서 기업인 거예요. 이 인재들이 등을 돌리면 이 기업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인재들을 다시 품어라. 품을 수 있는 너의 인연과 지혜를 열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니 스승을 찾아와라. 두 가지 길이 없다. 스승 못 만나면 앞으로 큰 기업은 이끌 수가 없음. 요령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편법으로 되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다. 안 돼. 스승을 만나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지혜를 열어야 되고 그래서 큰 이 기업은 이거는 하나의 그룹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지혜를 열 때 이걸 확장돼 갖고 엄청난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100배의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바르게 선다면 지혜로 선다면 100배의 힘으로 확장되면서 선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혜로 이끌어야지 그 힘이 열린다 이 말이죠. 앞으로 미래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운 것이 아니고 밝은데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전부 다 힘들다고 해서 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건 하늘의 면목이 없는 것이고 조상들의 얼을 저버리는 것이고 너는 천하제인이 된다. 다시 뭉쳐야 됩니다. 뭉칠 수 있도록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뭉쳐갖고 힘을 쓸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줄 테니까 누구든지 오세요.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가 이 땅에 나왔음을 알고 함은 믿고 함은 오세요. 나는 거러지로 이제 나왔지만 수행을 마치고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같이 의논하고 풀어가면 모든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나도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두드리보고 내가 당신들 찾아갈 수는 없음. 당신들이 나를 찾아라. 내가 움직일 것이다. 제일 먼저 찾는 사람부터 내가 길을 열어줄 거니까 나를 찾으세요.